자, 제가 지금 보석사 입구예요. 보석사 입구니까 고우에 이제 보석사가 있습니다. 보석사 영천암 도구 통곡에 그리고 진학산 그 능선 따로 쭉 가서 어디를 가느냐? 보통 이제 진학 광장으로 이렇게 이정표가 돼 있는데 저는 하여튼 요런 식으로 해서요. 여기가 양지인가 뭐 그걸 겁니다. 양지. 예. 양지. 그래서 여기에서 양지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금산 터미널로 가는 걸로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요 종주는 6.8km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 7km 정도 되겠네요. 예. 근데 제가 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한 8km 예상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산 그러면은 아주 유서 깊은 절, 뭐 어떤 전설이 깃든 절, 이러한 절이 초입 부분 또는 그냥 중간 부분쯤에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안정감이 되더라고요. 예, 물론 제가 불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. 도시의 그 건물들처럼 막 시멘트로 막 짓고 그랬으면은 저게 뭐야 하고서 그냥 지나갈 텐데, 그 자연 경관하고 딱 어우러지게끔 한옥으로 딱 집을 졌어요. 그리고 경치가 가장 좋은 곳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집을 졌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좀 안정되고 운치가 있고, 이 아름드리 나무 숲속에 쌓여 있는 보석사를 구경하시고 그리고 진학산 등 산행을 하도록 할게요. 보석사. 이름이 정말 예쁘죠? 진짜로 보석사라고 해서 보석의 의미입니다. 금으로 어떤 불사를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, 그래서 보석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절 앞선에 금광에서 채굴된 금으로 불상을 조성하였다 하여서 절 이름을 보석사라고 했다는 것이고요. 보석사 은행나무예요. 이것도 수령 한 1000년 되지 않았을까? 1000년 이상. 보석사를 뒤로 하고 이제 이 시원한 계곡물 소리 들으면서 진학산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보석사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한 1시간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, 예, 드디어 이제 요 능선에 올라왔습니다. 진학산 능선에 올라왔고요. 요게 이제 도구통 바위라고 한뭐몇 미터 되는 아주 예쁜, 예,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. 도구통 같이 생겨서 도구통 바위라고 한답니다. 요 바위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진학산은 끝나지 않았는가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능선인 것 같아요. 예, 능선길 쭉 따라서 진학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이제 쉬운 산행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. 요 능선도 한650 정도는 되는 것 같으니까, 그래도 이제 계곡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, 예, 올라왔어요. 근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정상을 향해서 또 가보도록 할게요. 정상은 2점 몇 킬로 남았다고 하는데요. 걷기 좋은 길, 그 길을 쭉 걸어갈 것 같습니다. 물굴봉에 왔어요. 물굴봉.
진학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하고 735m. 진학산이 여기는 아니거든요. 그리고 그 밑에 바위굴이 있는데 너댓걸음 들어가면 물소리가 요란하여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. 진학산 물굴봉이 머리이고 금성산과 서대산이 몸통이며 영동 양산이 용의 꼬리에 해당되어 용이 사는 굴이라 용굴이라고도 하며 날이 감을 때 호랑이 머리를 집어넣으면 영험이 있다고 하여 기호제를 지냈다고 한다. 아, 신비롭고 기괴한 그런 동굴이 있는가 봐요. 요거 한번 갔다 보겠습니다. 여기 한 몇백 미터 내려간다 그러는데 거기 내려갔다가 오도록 할게요. 아, 이런 건 봐야 돼. 얼마나 무섭나. 아유간 하여튼 일로 내려왔는데 요런 게 있어요. 조금 으스스하긴 하네. 여기가 용굴인가? 용굴이라고 하는 데를 보려고 내려왔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길이 거의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길이에요. 이렇게 뭐 천막 하나가 있고 이렇게 뭐 굴이 있긴 있어요. 근데 뭐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굴은 아니고요. 저 절벽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또굴 같은 게 있습니다. 여기가 용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아, 더 이상 내려가기는 조금 그렇고, 여기까지 보고서 다시 올라가도록 할게요. 올라가야 될것 같아. 올라가자. 아, 으스스하네. 진학산 정상에 왔습니다. 보석사부터 시작해가지고, 한뭐 2시간 정도 왔나? 그래서 난이도는 뭐 쉬운 코스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보석사로 시작해가지고 양지 쪽으로 내려왔어요.